안녕하세요. 청산별공입니다. 자, 아침 일찍 이동 중에 고속도로 다리 밑입니다. 그래서 조금 시끄러운 거 양해 부탁드릴게요. 그리고 아침이라서 제 목소리가 아직 트이질 않았습니다. 또한 양해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고속도로 다리 밑인데 지나다가 잠시 섰어요. 그랬는데 요런 식물이 보입니다. 자, 이게 뭘까요? 작년에도 한번 보여드렸어요. 자, 아주 신기한 식물입니다. 자, 언뜻 보면 조팝나무 새로 올라오는 순 같기도 한데 잎이 아무래도 좀 길고 뭘까요? 자, 바로 이 식물이 냉이라면 믿으시겠습니까? 냉이입니다. 냉이. 자, 일반 식물들은 처음에 이제 봄에 뿌리 잎이 올라올 때 동그란 형태 또는 하트 형태 또는 이제 타원형 형태를 띠고 있다가 점점 자라면서 톱니가 결각이 점점 깊어지고 잎이 길어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드렸죠. 자, 이 식물 바로 콩다당냉이입니다. 콩다당냉이. 이 식물은 반대예요. 어릴 적 잎은 냉이와 아주 유사합니다. 자, 냉이와 유사한 잎을 가졌다가 점점 자라면서 잎들이 점점 넓어져요. 점점 넓어지고 결국엔 이런 결각들도 깊지 않은 이런 형태를 취하고 있습니다. 자, 이 뿌리 잎을 보셔야 되는데, 자, 원래 이렇게 돼 있었죠. 요런 잎이에요. 그런데 잎이 점점 커지면서 그 결각을 다 감춰버려요. 그리고 이렇게 점점 넓어지기 시작하다가 결국에는 이렇게 변합니다. 자, 이게 누가 냉이라고 생각을 하겠어요? 자, 그 옆에 있는 냉이를 보여드릴게요. 자, 일반 냉이에요. 잎이 그대로 있죠. 그리고 대를 올렸습니다. 그리고 흰 꽃이 폈죠. 자, 대를 올리게 되면 뿌리에 심이 생겨서 이제 이 냉이는 끝이에요. 이건 끝났어요. 하지만 콩다당냉이는, 물론 콩다당냉이도 이렇게 이제 대가 올라오기 시작하면 뿌리가 경화돼서 뿌리는 쓸 수가 없습니다만, 지금 보시는 것처럼, 자, 보세요. 대가 얼마나 굵어요. 이걸 나물로 쓸 수가 있는 거예요. 다만 쓴맛이 아주 매운맛이 어마어마하게 강하다는 특징이 있죠. 제가 그래서 지난 그 생방송 시간에도 말씀드렸는데 정말 와사비에 비견될 정도로 상당히 매운맛이 강합니다. 요거는 이제 뭐 매운탕이나 매운 요리 하실 때 또는 회를 드실 때 와사비가 없다 아니면 뭐 고추가 없다 이럴 때 이제 갈아서 이제 이렇게 찍어 드시거나 하시면 아주 매운맛을 보실 수가 있어요. 자, 콩다당냉이, 다른 말로 뭐라 그러죠? 매운냉이 또는 매운게라는 이름으로 예전부터 사랑받아오던 그런 냉이죠. 하지만 요걸 이제 나물로 해서 드실 때는 이제 또 문제가 있죠. 요거를 이제 데치시게 되면 쓴맛이 어마어마하게 강해지죠. 자, 냉이류들 중에 쓴맛이 강해지는, 데쳤을 때 쓴맛이 강해지는 그것도 뭐가 있었죠? 자, 지금 보시는 콩다당냉이, 그리고 말랭이, 그리고 산에 나는 미나리냉이가 있었죠. 그리고 나도냉이 같은 경우에는 이제 생으로 먹어도 맵고, 생으로 먹어도 쓰고, 데치면 더 쓰고 네, 그런 특징들이 있어요. 이 매운맛이 좀 강한 애들이 데쳤을 때 쓴맛이 올라오는 경향성이 있다는 거 꼭 기억을 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아마 너무너무 이상해 하실 거예요. 이게 냉이라니. 그래서 이제 다른 냉이철이 끝나고 나서도 이 콩다당 냉이는 나무를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데치면 쓴맛이 올라오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요거는 생으로 샐러드나 겉절이, 이제 다른 이제 샐러드나 겉절이 할 때도 조금씩 들어가면 요 매운맛이 전체적인 이제 맛을 이렇게 배가시켜주는, 재밌게 해주는 그런 역할을 하겠죠. 자, 제가 씹어만 볼게요. 얼마나 매운지. 자, 콩다당냉이, 매운냉이, 매운게. 자, 한번 씹어보겠습니다.
횟집에 온 것 같아요. 와. 자, 물김치에 넣으면 어떨까요? 오우. 와. 이건 뭐. 오우. 이 초범에 제가 뿌리까지 먹어봤는데, 그때보다 이렇게 자랐을 때, 이 대가 더 매워요. 뿌리보다. 그래서 이 지상부를 이용한 그런 아이디어 상품들이 개발이 되기를 희망합니다. 와, 아, 뭐 와사비나 이런 거 전혀 밀리지 않습니다. 와, 어마어마하게 매워요. 자, 요거 냉입니다. 자, 잎들 다시 한번 보시고. 다음은 줄기를 한번 다시 보여드릴게요. 이 또 마디마디에서 줄기와 잎 사이 마디마디에서 또 계속 새로운 순들이 올라옵니다. 그러니까 냉이철은 일반 냉이들은 다 끝났지만 자, 이 콩다당 냉이만큼은 끝이 아닙니다. 이 순들이 계속 올라올 때 이 연할 때 계속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른 식물로 오해들 하실 수 있는 소지가 아주 큰 그런 식물이기 때문에 이렇게 다시 한번 보여드리게 됐습니다. 자, 여러분, 콩다당냉이, 들나물 백과 있죠? 거기서 콩다당냉이의 그 뿌리인 모습 한번 살펴보시기 바랍니다. 아마 처음에 나올 거예요. 처음에 한 5번 안에 나올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 자란 이 모습을 한번 보세요. 누가 이걸 냉이라고 생각을 하겠습니까? 하지만 냉입니다. 아주 매운맛이 강한 와사비 대용으로 얼마든지 이용 가능한 콩 다닥 냉이였습니다. 자, 저는 이상 물러갑니다. 청산별국이었습니다.